광양만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위장 전입을 시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 빼가기가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장흥과 강진 사이에 흐르는 탐진강이 새롭게 변합니다. 역사와 문화, 관광에 어우러진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민간인 수천여 명이 경찰과 군인에게 희생당한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년째 제자리인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남군의 치매 예방과 상담 등을 위한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시설은 물론 다목적 프로그램실도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 도시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시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도시 간에는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이제는 간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순천 인구를 가져가지 말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순천 시민들은 인근 지자체들이 공무원에게 할당을 주며 강제로 주소지를 이전시켜 문제라고 말합니다. 11월 연말이 되면 일명 그 인구 빼가기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 낭비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최근 3년 동안 3개시 통계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인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씩 줄어들던 광양시 인구가 연말에 갑자기 늘어나고 증가하던 순천시 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여수시 인구는 지난달 갑자기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전입신고를 독려해 인구가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수를 지금 과연 거주하면서 주소를 안 옮긴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도 뭐 목표를 정해놓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활동을 어떻게 보면 완전 관계 대전 아닙니까. 하지만 최근 광양시와 여수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단체장이 전입 할당을 강요해 고통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인구 빼가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뭐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규정은 돼 있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다.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위장 전입된 사람들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들도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자체들이 연말 인구수에 민감한 이유는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구수가 15만 밑으로 내려가면 공무원 100여 명이 넘는 실국 하나가 폐지될 수 있고 30만이 넘으면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인구수에 따라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반 행정과 문화 환경,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을 측정해 예산을 내려주는데 이 가운데 12개를 인구수로 평가합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많으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좀 더 지방교부세를 많이 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인구를 좀 더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을 상당히 과열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를 끌어모으기 위한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이전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신분증 주소 변경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가 하면 취약통지서와 예비군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구 이동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원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 감소를 탓하기보다 정부의 지방 예산 지원을 늘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좀 더 많이 넘겨주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좀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요즘 그 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분권 그리고 재정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당장 인구수 지키기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TV 뉴스 성정환입니다. 탐진강 일대가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용역을 통해 탐진강 유역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옛 이야기 등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콘셉트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3대 강으로 불리는 탐진강. 신라 문무왕 때 탐라구 고을라의 15대손인 고후 고청 등의 형제가 왕을 보기 위해 90포에 상륙했다고 해 탐라국의 탐자와 강진의 진자를 합해 불리게 됐습니다. 탐진강은 강진과 장흥 일대 평야지대를 형성해 다양한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던 탐진강 주변이 새롭게 바뀝니다. 저희 익산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천이라든가 풍부한 농업용수 확보라든가 또 지역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의 조성,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흥군과 강진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6월 탐진강을 생명의 강으로 조성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흥군과 강진군은 탐진강 내 친수시설에 대한 공동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생태환경보전과 역사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6개월 만에 첫 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계획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첫 안건으로 탐진강 유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용역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탐진강 유역의 문화 생태, 역사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 차별화된 테마형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태문화, 역사, 관광 등 다양한 잠재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고 또한 힐링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상하수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관광 레저까지 함께해서 정말 탐진강을 이용해서 더 잘 사는 이런 지역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 탐진강.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희창입니다. 여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71년 전 여수와 순천에서 민간인 수천여 명이 경찰과 군인에게 희생당한 사건인데요. 지난 16대 국회부터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자동 폐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관심에서 벗어난 채 여순사건특별법은 19년째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박소정 여순 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대표에게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폐기가 마감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특별법을 이제 발의는 하셨어요. 다섯 분이. 이게 단일안이 모아지지는 않았죠. 아쉽게도 지금 이 20대 국회가 곧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게 지금 행안위 소위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전혀 거기에서 논의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에서 이제 행안위에 다시 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법사위로 올라가서 법사위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것이 이제 절차인데 지금 일정상으로 이게 과연 될 것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우리
유족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좀 큽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만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거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뻔히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이거를 당론으로 해서 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호남의 뭐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은 뭐 대한신당인가요? 뭐 민주평화당도 있고 대한신당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에도 우리 호남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도대체 역사의식이 있는 것인가, 호남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피해를 받은 정말 억울한 죽음들한테 배보상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족들 중에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하는데 뭐 유족회가 유족회에 합의된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유족들 중에 이제 다수가 제발 우리가 살아 생전에 국가가 잘못했다는 그 사과 한번 받고 우리 자식들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다. 그 염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71년 전에 그 과거의 역사를 왜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느냐라고 가끔 말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안타깝게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여순의 문제는 우리 지역민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이고 또 그 다음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는 역사는 정말 진실대로 제대로 세워졌을 때만이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밟지 않습니다. 이 고리를 우리 세대가 끊어줘야 다음 미래 세대는 정말 서로 이념 갈등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존중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에서 미래 세대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순 사건 특별법의 굉장히 의미는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이 여순 사건을 진실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민 모두가 관심 갖고 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과 상담, 조기 진단 등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 안심센터가 해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28억여 원을 투입해 신축한 치매 안심센터는 면적 872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사무실과 진단검사실, 치매 환자 가족 쉼터, 가족 카페와 야외 테라스가 있는 휴식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2층에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일상생활 체험 훈련 프로그램실과 대규모 다목적 프로그램실이 운영됩니다. 일상생활 체험 훈련 프로그램실은 최첨단 VR 장비를 갖추고 전문 작업치료사를 배치해 1대1 치료로 치매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훈훈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해군 3함대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합동으로 영암의 한 요양원을 방문해 김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3전단 권보건 주임원사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3전단은 2016년부터 영암 노인 전문 요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4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70여 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3전단은 분기에 한 번씩 요양원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미화 및 노인분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사진 속에 있는 장병들의 이 표정들을 보니까 정말 이 뭐랄까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봉사활동을 주목할 만한 게 해군과 육군이 하나가 돼서 8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해마다 김장봉사활동을 하면서 올해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소속 경비정 요원들과 함께 김장봉사활동을 실시해서 더욱 뜻깊은 김장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해군과 육군이 하나 되어 지속적으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대가 되겠습니다. 네, 사진상에 이제 김장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은 훈훈해 보이는데요. 직접 참여한 장병들과 또 이를 지켜본 어르신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 김장 봉사활동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장병들이 느낄 수 있었고 어르신들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김장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즐거운 미소를 보여주시고 손주 같다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전한 장병들의 추운 겨울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포시 원도심의 경사면이나 야산을 끼고 있는 일부 지역들은 땅의 경계를 놓고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목포시가 주민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적재조사 대상은 산정동 옛 호남약국 뒤쪽 경사면과 신안비치호텔 대반지구 일대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수는 해양관광도시로 입지를 굳히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죠. 평일은 좀 덜하지만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요. 여수시가 교통사고를 막고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국토교통부 지능형 교통체계, 가흥신호,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33억 5천만 원을 들여 스마트 교통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밤부터는 강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우리 지역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긴장 늦추지 마시고 추위 대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이지만 마치 한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방한용품을 챙기시는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의 섬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과 의료 인프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화 심화로 병마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응급 헬기가 있어도 이착륙 등의 문제로 여전히 해결 과제는 많은 상황입니다. 최성국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 또 설주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이제 섬에서 이제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배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사선, 즉 개인 배를 이제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섬에서 이제 육지 나오기가 사실상 이제 만만치가 않은 문제다라는 거죠. 날씨 상황 때문에 문제인데요. 지난 2010년에서 2017년 이제 흑산권역 선박 통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하루 내내 결항이 최소 34일에서 최다 65일 정도 되고요. 반나절 결항 같은 경우는 11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 정도가 선박 운행이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파고가 있지 않습니까? 파고가 이제 2m 이상이 되면 흑산도 홍도 이제 이런 이렇게 큰 권역들은 이렇게 파도가 높은 권역들은 이제 운항이 전면 이제 통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상 3분의 1은 환자 우송이 이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렇게 환자 우송의 축은 이제 닥터 헬기라고 하는 이제 헬기인데요. 이 닥터 헬기는 지난 이제 2011년에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전남에 이제 도입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닥터 헬기는 야간에는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비행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해경 헬기, 그 다음에 소방 헬기가 권역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제 출동을 이제 하게 되는 이게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야간 환자 같은 경우는 닥터 헬기에는 의사가 동승을 하게 됩니다만, 해경 헬기하고 소방 헬기는 의사가 동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급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응급 외상 환자,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골든 타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섬 지역에서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렇다면 타지역 섬들 상황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네, 뭐 섬이 제일 많은 지역이 이제 전남, 그 다음으로 이제 서해안에 보통 섬이 많고 또 경기도 서해안 쪽에도 섬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 응급 헬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경기도 지사님하고 또 이 응급 헬기로 가장 유명한 이국종 교수, 아주대 교수와의 그런 만남과 그런 또 제 일곱 번째 응급 헬기의 설치 및 운행에 따른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 헬기의 이착륙장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뭐 이 200군데, 한 30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착륙 지점을 지금은 최소한의 안전된 보장이 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나 일단 응급 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라든지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넓게 터여 있는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에서 언제든지 이착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지금은 거의 2,400곳 정도로 굉장히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부분에 응급 헬기 운용에 있어서 가장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타 지역들은요. 네. 네, 응급헬기 운행은 지금 언제부터 또 했고 몇 대가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네, 응급헬기는 2011년도부터 닥터헬기가 이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남도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응급헬기를 운영하는 사유는 이제 응급환자하고 이제 중증 외상환자를 신속하게 그 이송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골든아워라고 얘기하는 한 시간 이내에 어떤 병원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환자 응급 후송을 위해서 지금 헬기가 총 네 곳에서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해경 공보하고 그다음에 뭐 산림청 헬기까지 포함해서 네 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도 정말 적은 숫자인데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각 방금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각 헬기들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제 닥터 헬기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소방본부에서 전남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있고요. 소방 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 헬기, 그다음 이제 산림청 헬기가 있습니다만 이들의 이제 재원들이 다 이제 제각각이다 보니까 환자를 수송하는 데는 조금씩의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닥터 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쪽 헬기입니다. 즉 일몰 해가 지면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게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해경 아니 그 우리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이제 안전장치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그 독도에서 이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 헬기가 이제 떨어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때 그 비상부유장치, 플루트라고 그러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헬기가 해상에 추락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는 비상장치를 플루트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전남 소방 헬기는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플루트 장치를 장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섬 지역에서 한 60%가량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지금 담보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산림청 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산불 진화와 산악에서의 응급 구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특화된 헬기이기 때문에 주간 야간, 그다음 해상 운행이 가능한 것은 이제 해경 헬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본부처 응급 의료 헬기 공동 운영 지침에 보면 이게 이제 출동 순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닥터 헬기가 가장 먼저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소방 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경 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조금 이제 뒤집어져 있죠. 왜냐하면 야간 운행이나 해상 운전 때는 사실상 이제 소방 헬기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도 지금 조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순위를 조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응급의료 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해요. 예. 네, 최 의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또 강력하게 지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예. 응급의료 헬기 이착륙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또 야간 이착륙 등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좀 그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체 그 전남의 이제 헬기 이착륙장 같은 경우는 한 27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중심의 이야기거리 이제 섬과 관련해서 본다면 섬에는 이제 유인도서 즉 주민이 사는 섬이 전남에 276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헬기장이 있는 섬은 70곳입니다. 즉 25%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야간에 환자를 운영할 수 있는 등화관지 시설이 되어 있는 헬기장 같은 경우는 50곳,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4분의 3가량은 섬 주민들은 응급의료 헬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헬기는 자, 뭐 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대부분 그 헬기가 어떤 기종이 도입되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지 헬기가 내릴 수는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헬기장 이제 확충 실태를 좀 살펴보면 지금 헬기장은 전남 도에서는 이제 보건복지국에서 이제 닥터 헬기 쪽만 지금 이착륙장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평균 이제 1년에 한 3개소 정도를 신설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이착륙장이 모두 전남의 유인도서에 모두 갖춰주려면 50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결론은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참으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이고 결국은 예산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응급 헬기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명줄이고 2015년도에는 가고도 헬기 추락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반복적이긴 한데요. 혹시 뭐 개선책이나 대책이 마련되진 않습니까? 네, 뭐 2014년 전에 그 전남에서 도의 가장 그 먼 섬이 가거도에서 이제 그 해상 그 해경에서 이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도 뭐 소방 헬기가 이제 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해경 헬기가 이제 출동을 했었었는데 당시 가거도에 이제 뭐 방파제 설치가 되어 있던 헬리패드라고 하던데 이제 그 뭐 그냥 방파제의 H자 형태의 어떤 그냥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야간에는 어떤 그 야간 뭐 조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당시에 그게 없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소방 헬기가 출동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제 뭐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짙은 해문 때문에 이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출동을 불가하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해경에서는 당시 이제 가거도의 그
뭐 상주하고 있던 직원이 뭐 충분히 시계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제 착륙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당시 이제 인명사고까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해서도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몇 년 후까지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거 뭐 항상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뭐 진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헬기 기종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이 시설 어떤 진짜 착륙 시설 이 착륙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뭐 일시적으로만 갖고 말았던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 헬기가 섬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생명줄과 같은 것이지만은 또 대다수의 또 주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육지에 살다 보니까 이 섬 주민들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조금 관심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그 조금 뭐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뭐 1년에 한 3곳 정도 이 이착륙 시설을 지금 확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뭐 그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운행을 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응급 환자들의 40에서 50% 정도는 새벽 시간이라든지 야간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이런 유도등이라든지 어떤 이착륙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네, 응급으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현재 전남도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그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뭐 시골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 지금 방금 저희는 지금 섬 주민들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고흥과 같은 경우에도 고흥 읍내 같은 경우에는 뭐 소방서에서 이제 긴급 구조가 나갈 수 있는 것은 10분 이내로 될 수 있지만은 또 그 산간 지역이라든지 외진 지역으로 또 출동하려면 뭐 40분, 50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남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역별 응급 의료 센터가 이제 순천에 이제 성가을로 병원인데 그 뭐 전남 동북권에서 예를 들어서 고흥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여기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순천에 있는 성가을로 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이 벌써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차로만 가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꼭 도서 주민들은 더더욱 더 많겠죠. 그런 경우들이.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 넓은 그 이제 전남도 어떠한 그 도 영역에 비해서 또 인구수는 또 계속 줄고 있어서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또 이 인구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은 고령의 또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응급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스스로 이것을 뭐 병원에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인적이라든지 물적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응급 의료 체계가 지금 어느 도보다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전남도에서 이제 올해 6월 달에 이제 그 이용재 의장이 주도를 해서 전남도 응급 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을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갈수록 계속 이제 지역 위상센터라든지 권역별 응급 의료센터를 확장하려고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러한 전남도의 노력과 그다음 전남도의 노력이 지금 뭐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응급 헬기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응급 헬기의 환경은 커지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남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헬기는 둘 다 이제 소형입니다. 둘 다 소형이고요. 이제 뭐 닥터 헬기는 중형이고 해경 헬기도 이제 중형이긴 합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 소형 전남 소방본부에서는 2021년까지 중형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뭐 기존은 뭐 이탈리아 뭐 기종으로 지금 뭐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제작 중인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호남 119 특수 구조대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 119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화순에 있는데요. 이 화순에 호남 119 중앙센터에서 대형 헬기 한 대하고 그다음에 중형 헬기 한 대를 2022년까지 이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개 기관 여섯 대 헬기가 이제 응급 환자를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커지고 숫자는 늘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착륙장 숫자는 거북이 느림보거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뭐 설전 변호사님이 그 우리 학교 운동장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소방 쪽, 그 다음에 교육청 쪽,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국 쪽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착 한마디가 좀 너무 좀 심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대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은 전남도에는 부재하다라는 거거든요. 각 소방기 아니 각 헬기 운영 기관별 예를 들어 얘기만 하고 있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이 빨리 좀 정립이 되고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사례들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뭐 무조건 이렇게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이제 이국정 교수의 이제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저 최근에 그 전남 소방본부하고 그 섬 지역 에 있는 학교 중에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그 70개소가 우리 헬기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0개소 이외에 있는 학교 중에서 헬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학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20곳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운영을 하는 게 맞죠. 자, 근데 그 저는 이제 그 이런 공공기관 재활용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에 저는 이제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자체가 헬기장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동안 12곳의 헬기장을 건설하는 데 이제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기장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면 70%는 국가에서 되고 15%는 도, 그다음에 15%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가는 비율인데요. 근데 국가에서 헬기장 건설 비용은 전체 풀 비용이라고 해서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내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개에서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그런데 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를 묵묵하게 지켜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자체와 도가 좀 나서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남도와 지자체가 종합 대책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남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떤 또 방안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이 또 저희 지금 뭐 대한민국이 그 응급 의료 체계가 굉장히 뭐 선진국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닥터 헬기 전용 뭐 계류장 같은 시설의 또 현대화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이에 못지않게 응급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여건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뭐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응급의료 시스템이 또 어떤 의사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도가 이번에 이제 응급의료 체계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응급의료 체계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그 닥터헬기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닥터헬기 소리 때문에 민원 제기된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닥터헬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이 뭐 지금 올해 있었는데요. 닥터헬기 소리가 있더라도 누군가의 생명이라고 생명이 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아주면 우리가 풍선 터지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 참아주신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응급 의료진들이 더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도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응급 혜택을 못 받지 않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전라남도와 지자체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종합 대책과 함께 과감한 투자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